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사상 최초 신개념 리얼 버라이어티 해외 선물 투자 중개쇼 해외 선물의 신의 MC 김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재미난 방송이 있다고 해서 달려온 개그우먼 MC 김아주입니다. 네, 오늘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의 신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희 둘뿐만 아니라요, 오늘도 든든하게 자리해주신 두 분의 해설위원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국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의 신, 신동국입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다 보면요, 이제 북한산도 오르다 보면은 중간을 좀 넘어가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뭐 깔딱고개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비를 만나면 사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아마 트레이더들도 조별리그전 4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2주하고 반 정도 지나서 많이 조금 힘든 고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조금 매매가 이렇게 아주 활발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오늘 또 2시간 동안 이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경기가 정점에 향을 가면서 정말 뭐 트레이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방송도 챙기시랴, 이 매매도 챙기시랴. 하지만 오늘도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특별한 하루 해설위원을 하시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형철 해설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의 신, 1일,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된 김영철 해설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뭐 김영철 해설위원의 설명을 좀 들으셨을 텐데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앞서 이제 뭐 헐떡고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예비군 훈련 뭐 동네 언덕을 좀 오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해외 선물의 신, 같이,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뭐 포인트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 뷰,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일일 해설위원 김영철 해설위원님의 2시간 동안 활약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해외 선물의 씨는 서울경제TV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 속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TV, 유튜브, 에브리온TV,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TV캐스트와 곰TV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채널 속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홈페이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죠? 저희 설경제TV에서 네. 배너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검색 포털창에서 해외 선물의 신하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시니까 검색 많이 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의 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뭐 트레이더들의 매매 내역이라든지 뭐 거래 내역 그리고 승점 같은 다양한 부분들 상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또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도 저희 경기를 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비조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뭐 비조의 트레이더들 만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시황 또한 만나봐야 되겠죠. 시황센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리 캐스터 나와주세요. 선물의 신 시황센터 박혜리입니다. 불안정한 우리 증시와는 달리 지난주 대선 이후 미국 증시는 트럼프 효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다우지수는 7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정규장 시황을 예고하는 지수 선물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목해야 할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제임스 물라드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UBS그룹이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세금 인하가 실현되면 미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과 무역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블라드 총재는 12월 기존 금리 인상이 합리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은 통화정책을 중립 영역으로 이동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영국 통계청은 현지 시간 16일에 영국의 지난 3분기 실업률을 공개했는데요. 4.8%로 2005년 3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9월까지 3개월간 실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3만 7천 명으로 감소했는데요. 보너스를 제외한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2.4%로 이전 3개월간의 상승률 2.3%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의 브렉시트 결정이 기업 심리를 악화시켜서 고용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반대로 지난 7월과 9월 사이 영국 고용시장은 강세를 유지한 겁니다. 세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인 스탠리 피셔가 금융기관 규제로 인한 시장 유동성 감소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 변화는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는데요.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피셔 부의장은 금융위기 후 채권 시장 유동성이 감소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면서 줄었다 하더라도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합리적인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지질조사국 USGS가 서부 텍사스 사막지대에 200억 배럴의 셰일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USGS는 텍사스의 퍼미언 분지의 울프 캠프 지구를 탐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단일 셰일 원유 광고로는 최대인 노스다코타의 매장량보다 약 3배가 큰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울프 캠프 지구의 4개 셰일층에 16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와 16억 배럴의 천연가스액이 매장돼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목해야 할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주요 경제 지표와 연설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공개됐습니다. PPI는 9월 중 0.3% 상승했고 10월에도 변동 없이 같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15분에는 10월 산업 생산을 발표합니다. 9월에는 전월 대비 0.1% 증가해서 제조업체들이 올 하반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달에는 0.2%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17일 자정 전미 주택건설업협회는 주택시장지수를 공개합니다. 예상치는 전월과 같은 63으로 주택공급자 측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으로 17일 오전 12시 30분에는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은 126만 배럴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와 연설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 박혜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리 캐스터. 네, 오늘 이렇게 주요 포인트와 시황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원유 재고 건수가 발표가 되는 날이죠. 어제의 짝에도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상당한 변동폭을 보이면서 트레이더 분들의 다양한 매매 패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짝에 비해서 오늘 지금 현재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45달러까지 올라와주는 흐름이네요. 45달러, 이 45.40달러에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골드 시세는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꺾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2170선에서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원유 재고 건수 발표가 있는 만큼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도 어떤 변동폭을 보여줄지에 대한 포인트도 좀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요 포인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국 해설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네, 해설위원님. 예, 그지?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 계속 네. 달러 인덱스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100을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두드리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바로 빠지는 것보다는 100 이상의 유지가 될 것이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유로 약세, 원유, 금 약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P는 사실 현재로서는 크게 상승이나 하락이 어렵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크게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OPEC이 원유 감산 합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장을 크게 볼 때는 달러 인덱스가 100이 넘은 상태라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현재는 또 작은 이슈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사실은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다 딱 단정짓긴 어려우나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에서 유지가 되는 선에서는 유로, 금, 원유는 조금 약세 마인드로 좀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고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도 100 이상에서 놀기 때문에 100 이상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12월 3일날 네. 100.6을 갔었습니다. 오늘은 참고로 100.53까지 갔었고요. 100.6을 갔는데 이날 하루에 3%가 빠졌습니다. 아마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다시 온다면 달러 인덱스가 2% 3% 빠지면 시장이 크게 아주 급변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작년 3월 16일 이때는 100.7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날은 아니고 이틀 뒤에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결국 최근 한 1년 반 정도를 놓고 보면 100.5, 100.6, 100.7에서 결국 큰 폭의 하락을 한 경험이 있어서 아마 시장에서 오랫동안 매매하셨던 분들은 100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도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상황은 제가 볼 때 이제 초보 트레이더들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항상 이 스탑, 손실 제한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달러 인덱스 오늘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가 가장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올라와주는 만큼 학습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예, 뭐 그 전에 뭐 계속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까지 분석 또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특별 해설위원이죠. 일일 해설위원으로 오신 김형철 해설위원님의 포인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그 앞서도 해설위원님께서 그 달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달러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 그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흔히 최근 올라온 것들이 트럼프 랠리라는 코멘트 하에 다우지수 기준 으로 가장 먼저 이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지금은 뭐 선물 기준으로는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연속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간의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나면서 지수에 대한 그 차익 실현 내지는 좀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좀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우가 상대적으로 셌던 거에 비해서 S&P나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강하게 좀 움직였지만 그 이유 자체가 트럼프가 이제 전통적인 산업 자체 특히나 이제 화학이나 미국의 전통 그 산업 들을 일단은 살리자라는 그런 이제 뭐 보호무역 내지는 이제 뭐 자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네. 다우가 가장 먼저 좀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뒤늦게 일단은 뭐 S&P가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간 게 이제 나스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팡 주식들이라고 하죠. 이제 뭐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이제 구글 뭐 이런 그런 종목들이 뭐 상대적으로 트럼프 피해주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지수에서 그렇게 좀 좋은 영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그렇게 뭐 S&P랑 다우가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뭐 나스닥만 약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유 재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원유가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오고는 있지만 분명히 어제 5%의 에너지로 강하게 올라온 부분들 특히나 배럴당 그 40불 초반대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50불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뭐 배제하더라도 일단의 그 에너지는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전일 양봉을 강하게 뒤엎는 음봉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조정 시에 어느 정도 반발 매수는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그 원유에 대해서는 40대 후반대를 좀 예측을 하셨는데 오늘은 김영철 해설위원님의 해석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핵심 포인트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 예정되어 있는 조는 바로 비조의 트레이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틀리그 그룹 B조의 트레이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트레이더 만나보겠습니다. 박진서 트레이더가 준비하고 있네요. 네, 그 박진서 트레이더는요, 아주 다양한 종목을 뭐 단기 매매도 하고 중장기 매매도 하고 아주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서 트레이더 오늘 또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트레이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터닝포인트 트레이더입니다. 네, 일단 뭐 터닝포인트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경력이 좀 나오지만 매매를 좀 상당히 좀 예전부터 그 해외 선물을 좀 많이 해왔던 그런 트레이더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특화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랑 골드 이제 과거에부터 변동성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입니다. 맥스 트레이더가 준비하고 있네요. 예, 그 맥스 트레이더는 이제 원유하고 금을 주로 매매를 했었고요. 대부분 짧은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 특징이 그 손실보다는 수익의 비율이 좀 높은 트레이더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입니다. 네, 도승지 트레이더입니다. 네, 도승지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매매가 이렇게 좀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거래에 대한 시장 뭐 트렌드를 맞추는 그러한 이제 좀 잠시 쉬는 타이밍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입니다.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오늘도 역시 원유하고 금을 매매를 했고요. 주로 이 두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뭐 사실상 위너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뭐 매매를 잘하는 트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어서 불사라 트레이더입니다. 예, 불사라 트레이더 역시 최근에 이제 뭐 매매가 이렇게 좀 많지는 않은 그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늘 좀 매매가 있는 트레이더 위주로 좀 관전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사라 트레이더 오늘은 어떤 현황일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마지막 트레이더 만나봅니다. 자, 마지막은요, 본 시스템 오일 트레이더가 준비하고 있네요. 예, 그 본 시스템 오일 트레이더는 사실은 우리가 배틀을 시작한 뒤에도 시스템 점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또 매매하다가 쉬다가 오늘 또 방송을 앞두고 매매를 한번 해서 또 수익을 실현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골드와 오일 두 종목으로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요일이 좀 아쉽게 번갈아 가서 좀 아쉬운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여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B조의 경기 배틀리그 시작합니다. 자, 11월 16일 수요일 오늘 B조의 배틀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어떤 트레이더의 화면부터 볼까요? 박진서 트레이더의 화면이 준비되어 있네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박진서 트레이더의 화면입니다. 박진서 트레이더, 뭐 이전에 주요 매매했던 종목이 있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박진서 트레이더는 사실 여러 종목을 다양하게 매매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매매를 했고요. 현재는 전일 천연가스를 4계약을 매수를 해서 오버나잇을 했었습니다. 오늘 현재는 포션을 청산해서 포지션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는 청산을 했나요? 네, 일단 뭐 청산 지금 포지션은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그 화면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이제 뭐 매매 포인트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오일 같은 경우가 그 44.40을 지켜주면 매수 쪽으로의 이제 시황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는 그런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캔들이 상당히 에너지가 높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해준 뷰에 대해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매착은 내추럴가스, 천연가스를 띄워놓고 있는 거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화면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레이더는요, 터닝포인트 트레이더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터닝포인트 트레이더의 화면입니다. 지금 차트가 저는 지금 뭔가 V자가 확실하게 있는데요. 네, 일단 터닝포인트 트레이더는 네. 사실 이번에 배틀전에 참여를 했지만 네. 상당히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매매가 없어서 이 매매에 대한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지금 네. 이 차트는 지금 원유 차트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원유 쪽으로 이제 좀 특화돼가지고 매매 전략을 좀 채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지금 이제 동그라미로 V자로 이제 밴드를 크게 그려놓고 위쪽에서는 저항대 그러니까 42불 쪽에서는 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45불 그리고 50불 밴드로 설정을 해놓고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45불 정도에서는 이제 오버슈팅이 조금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거기서 저항을 맞고 아래쪽으로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오더라도 쌍봉에 대한 부분들 그 화살표를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대한 비율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오른쪽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이제 틱 차트인데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좀 섞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지금 하방 쪽 틱으로 보면은 한 44.90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면서 아래쪽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가 오면은 만약에 뭐 매수를 잡거나 아니면 밴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매매 상황은 없지만 지금 차트를 통해서 현재 지금 5일에 대한 부분 가격 밴드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차트 보실 때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닝포인트 트레이더의 화면을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5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화면도 만나보도록 하죠. 맥스 트레이더의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예, 그 맥스 자, 트레이더는 예, 일단은 오늘은 사실 매매는 없었고요. 네네. 그 매매 패턴은 보면은 이제 매번 10틱에서 20틱 정도의 짧은 매매를 주로 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 화면은 S&P 500, 가운데는 오일, 그리고 골드, 이 세 개의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맥스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그 두 트레이더의 차트 보다는 조금 심플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차트인 것 같은데요. 네. 빨간과 파랑 이제 두 가지로 좀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 정도나 아니면은 주요 이제 지표 라인을 두 가지로 이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트레이더인데 지금 보시면은 옆으로 좀 누워 있는 그 빨간색 라인이 아무래도 이제 밴드 기간 설정을 좀 장기로 잡아놓은 그 이평선이나 아니면은 그 외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그거보다는 좀 단기적인 그 시점을 잡아놓은 평균치를 내놓은 그 이제 뭐 분석 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란 선과 빨간 선의 이제 그 크로스 또는 지지 반등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도 시그널이나 매수 시그널이 이평선 근처 또는 크로스되는 그런 환경에서 나올 때 승률이 높은 그런 차트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3주째로 접어들면서 맥스 트레이더의 화면 또한 이제 각 트레이더들의 화면도 이제 익숙해질 뻔한데요. 지금 이런 분석까지 뭐 해서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맥스 트레이더 오늘은 또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화면도 현재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승지 트레이더의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도승지 트레이더의 화면인데요. 차트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뭐 시간대로 맞습니다. 시간대로 되어 있는데 다 같은 차트인 것 같아요. 도승지 트레이더 주로 이제 원유를 매매를 많이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짧은 매매 열틱 스무틱은 짧은 매매 하다가 지난주부터 원유가 이제 고점에서 내려올 때 사실은 매수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요. 나중에 좀 전화 연결이 되면 이제 왜 매수하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매수를 잡았다 이제 그 청산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포지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도승지 트레이더의 화면도 조금만 좀 분석을 해보면요. 네. 이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특히나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틱을 이제 그 짧게 먹고 치는 그런 트레이더들의 성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치타츠를 같이 봅니다. 이제 장기 틱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쪼개서 진입 포인트를 잡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밑에 보면은 다 5일 차트입니다. 5일 차트인데 왼쪽에는 120틱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틱 그리고 30틱으로 되어 있고 옆쪽은 이평선 기준을 이제 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그 해외 선물의 신 물론 매매도 같이 따라하면 좋겠지만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한테 맞는 성향의 투자 트레이더를 좀 고르는 것도 좀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실시간 그 이제 트레이더들이 참고를 하고 이제 분석 툴을 가지고 매매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서 내 그 시그널들이나 아니면 매매를 좀 강화하는 그런 이제 좀 프로그램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각 트레이더들의 그런 매매 현황이라든지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모 트레이더의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 참 오랜만에 했네요. 네. 지금 영상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현재 포지션 있나요? 네, 황금연모 트레이더는요. 워낙 뭐 매매도 잘하시고 사실은 초기에 약간 주춤하셔가지고 원래 이제 그 우리 저희가 본방송 시작하기 전에 강의도 듣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됐다가 처음에 약간 주춤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주 중간 이후부터는 매우
매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네. 성과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 주는 뭐 연일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오늘 네. 같은 경우도 원유하고 골드를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셨습니다. 네. 뭐 수익도 현재는 뭐 저희 그 조에서 지금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전체 순위에서도 2위를 네, 차지하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아,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뭐 김영철 해설위원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황금연모 트레이더도 오늘 네네. 이제 사실 그 비주의 이제 트레이더들이 순위, 그러니까 그 황금연모님을 이제 트레이더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네. 트레이더들이 유가, 그러니까 그 원유 쪽에서 좀 승부를 봐서 조 선두로 좀 치고 나가려는 이제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좀 매매가 좀 치열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순위에 대한 변동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전체적인 누적 수익에 대한 변동 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1위를 계속적으로 굳건히 지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화면 현재 상황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불사라 트레이더의 트레이더.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불사라 트레이더의 화면입니다. 매매창과 옆에 차트가 띄어져 있는데요. 역시 원유를 보고 있네요. 예, 뭐 불사라 트레이더는 네. 최근 며칠 동안은 조금 뭐 시장을 좀 관망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초기에, 예, 배틀 초기에 좀 매매를 했었는데 주로 10틱, 20틱의 짧은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지션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포지션이 아닌가요? 신호가 나온 걸 거고요. 포지션은 네.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네. 지금 뭐 밴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이제 차트보다는 그 이제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10틱 내지 이제 짧게 수익을 내고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런 뭐 트레이딩 전략을 저 밴드 안에서 설정해 놓고 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90틱 차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사라 트레이더의 현재 상황 보셨습니다. 아, 지금 이어서 현재 마지막 트레이더의 현재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 트레이더의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아, 지금 본 시스템 트레이더의 화면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속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산업생산 발표치가 0.0%, 그러니까 전망치는 0.2%로 전망이 됐습니다만 발표치는 0.0%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최근에 뭐 미국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집중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신동국 해설위원님, 이 발표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분석이라든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는요. 네. 그 제가 대선이 끝난 이후에 말씀을 드렸던 게 12월 금리 인상입니다. 네. 그 금리 인상은 어떤 조건에서 할 수가 있는 거냐?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좋다는 것을 확신할 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표로 봐서는 뭐 그렇게 그 금리 인상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리를 이미 그 연준에서 두 번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지표가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네. 12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예상보다 전망치보다 조금 안 좋은 것은 낮으나 금리 인상이나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산업생산의 발표치에 대한 분석,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의 자랑이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속보치도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오일에 대한 이슈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크루드 오일에 지금 상당히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방송 시작 전에도 45달러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를 이내 높여가면서요. 현재 가격은 45.64달러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 오늘 오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사실 그 오일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네. 이제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그러한 뉴스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서라도 사실 어제 뭐 감산에 대한 기대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40불대 초반으로 나오면은 어쨌든 뭐 OPEC에서 감산에 대한 뭐 합의 내지 아니면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뉴스가 그 시점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뭐 세게 반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뉘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40불 초반대에서는 반등이 지속적으로 네.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뭐 기술적인 흐름들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뭐 배럴당 한 43달러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한 세 차례 정도 강하게 좀 지지가 올라온 네.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장에서도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이제 뭐 앞서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좀 나온다 하더라도 어제 그 에너지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왔었던 그러한 힘들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매수세가 분명히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대한 시장 뷰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네. 기술적으로 뭐 오이평 부근에서 지지가 이제 나오면서 밑꼬리를 달고 어쨌든 뭐 지금 한 배럴당 45불 근처에서 상당히 좀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캔들의 시가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한 번 더 뭐 그 윗꼬리까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케 오일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트레이더 비주 트레이더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죠. 본 시스템 오일 트레이더의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본 시스템 트레이더의 화면입니다. 지금 네. 본 시스템 오일 트레이더는요. 네. 사실 최근에 며칠 시스템 보안 때문인지 좀 맞아요. 쉬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아마 오늘은 방송이 있어서 네. 매수를 했다가 매도 청산해서 일단 수익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 매수했던 포인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매수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를 하고 이제 청산을 해서 일단 수익이 나온 것으로 이제 그 지금 손익창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시그널을 보면은 그 바이 그러니까 매수 시그널이 나온 그런 상황 부근에서 아마 타점을 잡아가지고 진입이 된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선인가요 지금? 지금 뭐 배럴당 뭐 마찬가지로 한 45불 중후반대 요 정도에서 좀 진입 그러니까 매수 시그널이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네, 보시면 여기까지는 파란색이었다가 매수 시그널 이후에 분홍색으로 좀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시각적으로는 좀 보기 편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호 강도가 1, 2, 3, 4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좀 그 기간 자체를 좀 긴 추세를 보고 싶으면은 이제 이 강도를 4로 놓고 이제 뭐 매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4로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뭐 매수 신호 위주로의 시장이 지금 뭐 시스템 상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포지 시스템이 예, 네. 오늘 아까 뭐 그 가격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네? 45.23달러에 매수를 했다가 네. 20주 이상 이제 수익을 냈고요. 뭐 이 보신 것처럼 여기 매수 강도가 이제 4로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신호에서 또 매매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매매가 없었던 것은 시스템 보안일 수도 있고요. 강도가 4가 아니었던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본 시스템 트레이더의 화면까지 보셨는데요. 자, 이제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 바로 직전인데요. 현재 가격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2170선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흐름 어떻게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뉴욕 시장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저희 방송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과 동시에 아직에 뭐 딱히 또렷한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최근 지수에 대한 흐름은 참 어렵죠. 어제 신동국 해설위원님이 S&P에 대해서는 2170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 2170선을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수는 어렵잖아요. 해설위원님.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수는요, 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사실 위다 아래다 이런 거가 맞아요. 좀 어렵고요. 아까 이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다우 종합은 사상 최고치인데 맞습니다. S&P는 그렇지 않다. 이게 또 네. 약간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네. 30종목에 대한 단순 평균입니다. 따라서 소위 전통 산업에 대한 것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S&P로 보면 500종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S&P는 좀 이제 고점을 못 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수를 볼 때 우리가 항상 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가장 기본이 사실은 경제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지표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게 경제가 좋아지는 거냐 안 좋아지는 거냐 지표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주식은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가장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이슈가 있고요. 네. 트럼프에 의한 어떤 기대
미국 트럼프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언제 하지? 지표가 좋아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표가 안 좋아서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결국 그 지표에 대한 해석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해석을 해야 돼서 그 상황이 약간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뉴욕 주식 개장과 함께 현재 상황을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S&P500이라든지 다우 그리고 나스닥에 대해서 이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상당히 잡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뭐 현물 쪽에서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밖에 나스닥과 S&P500에 대해서는 부진한 흐름을 김영철 해설위원님이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뉴욕 주식 시가 지금 개장이 됐어요. 예. 네, 해설위원님 오늘 지금 장을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 네. 대한 피로감은 어느 정도 좀 느끼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우 기준으로 선거날 뭐 전부터 해서 뭐 11월 7일부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러니까 7거래일 연속 이제 뭐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장 초반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이날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캔들의 길이가 상당히 좀 짧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어떤 걸 보냐면은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뭐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오건 여기에서에 대한 이제 가격 전략 또는 이제 그 시장 방향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이 살짝 뭐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뭐 눌림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돌파했었던 18,600 정도까지는 한번 눌려줄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큰 조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이제 뭐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같이 다른 이제 뭐 차트들 좀 보면은 S&P 네. 500이나 지금 이런 선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우랑은 다르게 앞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2,180 요 부분을 좀 돌파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네. 같이 레벨업이 됐다라고 이제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데요. 김마주현 씨는 네.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최근에 우리가 금리 인상 네. 말이 많이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나요? 네, 일단 금리 인상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게 네. 영향을 얼마나 주길래 이렇게 우리가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관심을 갖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네네. 항상 금리 인상을 말할 때 오일이랑 금이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일단 건가요? 일단 질문이 두 가지나 상당히 쏟아져 냈는데 먼저 처음 금리 인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이해하려면요. 네. 우리가 2008년도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그 정책 당국이 갑자기 겁이 나서 모든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시장에 최선을 다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돈으로서 이 시장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이후에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좀 되니까 그럼 우리가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다. 테이퍼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책 금리를 너무 낮췄으니까 정확히는 사실은 금리 인상이 아니고 네. 금리 정상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럼 금리를 정상화하겠다,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돈을 회수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머징으로 나갔던 돈이 더 급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이 안 좋아진다. 특히 이머징은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식의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금리 인상은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 그걸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네. 많아졌어요. 이머징 시장은 네. 뭐고, 또 테이퍼링? 그거는 또 뭔지? 예. 이머징 시장은 이제 선진 시장과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뭐, 미국, 네. 유럽, 일본. 이런 건 선진 시장이고요. 한국. 또는 뭐, 이런. 뭐 동남아라든지 네. 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다 이머징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겠고요. 네. 예, 근데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회수하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머징 국가는 뭐 개발도상국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네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5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자, 이 금리 인상과 뭐 5일, 금, 이런 원자재에도 같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네.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 달러에 대한 선호가 되고요. 금리 인상과 거의 같은 말로 어떤 말을 이해해야 되냐면, 네. 달러 강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러 그럼 강세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를 결제통화로 하는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2014년 중반부터 2016년까지 금융시장에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고요. 달러 가격과 원자재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 네. 강세가 되면 원자재 가격은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네.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네.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재 중에 이제 금은 우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반대로 평상시에는 움직이고요. 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달러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위험요인이 등장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남미의 어떤 위험요인이 갑자기 등장을 한다거나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이 등장하거나 이렇게 리스크 요인이 됐을 때는 금은 안전자산으로 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자산 요인을 빼고 나면은 원자재와 달러는 반대 방향. 그다음에 그 위험 요인, 안전 자산 이런 측면에서는 금이 또 그런 달러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해외 선물의 씬에서 금에 대한 것은 또 신동국 해설위원님 바로 연결을 했었는데 자 금에 대해서 신동국 해설위원님의 분석은 뭐 장기적으로는 매수 포인트라고 네. 하셨지만 지금 추세로는 하락세를 좀 점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철 해설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금에 대해서 뷰를 안 돌아볼 수가 없죠. 김영철 해설위원님. 네, 일단 네. 뭐 대표적인 안전사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죠. 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금 자체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속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부터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이제 좀 뭐 대두가 되어 있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화폐,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그 인플레에 대한 헤지 수단 요인도 같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달러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A,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아,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이런 네. 그 해외 선물이 뭐가 오르면 뭐가 빠진다. 이러한 공식이 딱 있으면 정말로 투자하기가 쉽고 매매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그렇게 맞아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달러가 강세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네. 원자재 쪽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인플레 헤지 수단으로 대변될 수 있는 실물 자산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그러니까 상대적인 말이라는 말을 꼭 붙이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면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골드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달러가 강세면은 그러면은 원유도 실물 네. 자산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뭐 기름을 그렇게 뭐 만지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 원유 자체가 그 화학 제품에서 이제 뽑아져 나오는 나프타나 네. 에틸렌 이런 것들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그 요인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면은 그러면은 원유도 약세가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기본적으로 강세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선제 조건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우리 원화가 뭐 1,000원 가지고 엔화를 많이 바꿀 수 있으면은 더 좋은 거고 그게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외 신임도나 아니면은 그 환율에 대한 그 원화에 대한 가치가 높다라고 이제 네. 좀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만약에 강세일 때 원유는 약세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가 주는 그 원유 수준에서는 미국 네. 경제가 좋아지면은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네. 당연히 그 화학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원유에 대한 소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1 더하기 1이 2면은 참 좋겠지만 네. 해외 선물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네. 각 경기 상황마다 그 상품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비해 상대적인 그 이제 상품들의 연관관계를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배우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세한
정말 금 선물에 대해서도 또 전체적인 뭐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환율은 1174원 때까지 올라섰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 오늘 비조 트레이더들의 경기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각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 황금연무 트레이더의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황금연무 트레이더의 화면입니다. 바이셀 프로그램 이렇게 띄워져 있고요. 조명을 켜드리고 싶어요. 아, 네, 지금 뭐 현재 상황 뭐 이전보다 뭐 변화된 상황이 있나요? 예, 뭐 현재 황금연무 트레이더는 네네. 포지션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매는 사실 많이 있었는데 네. 예, 그 지금 현재 포지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프로그램 자체로는 지금 위에 차트가 지금 어떤 차트인가요? 위에가 이제 크루드 오일 그 맨 네.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이제 크루드 오일 차트로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매도 상황이고요. 매도 포지션이 나왔네요. 예, 일단은 네. 그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왔는데 네. 그 뭐 지금 이 틱봉이 뭐 이렇게 뭐 몇 분 봉인지 뭐 정확히 이제 좀 화면으로 나오진 않아서 그런데 일단은 매수 매도 신호가 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쪽 추세로 좀 뭐 쭉 끌고 가는 그런 매매 전략보다는 뭐 밴드나 아니면 추세대를 설정해 놓고 그 추세대에서 아마 신호가 나오면은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적에 대해서 변화를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원유재 건수가 발표되기 직전까지 지금 상당히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지금 5일 차트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신동국 기자님. 네. 그 현재 지금 포지션을 보면은요. 오늘 이제 참여하신 B조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조 네. 포지션 한꺼번에 보더라도 사실 원유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기다리고 있나 예, 재고 발표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참고로 그 원유 재고가 그 우리가 이제 미국 석유협회 API에서 나왔던 원유 재고는 370만 배럴 증가로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전산장에서는 이제 그 원유가 조금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12시 반에 우리 네. 시간 12시 반에 나오는 이 원유 재고는 또 그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나오는 EIA 네. 그 원유 재고는 또 어떤 수치가 나올지 뭐 이제 그걸 보고 또 재밌는 현상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설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유 재고 건수에 대해서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지금 좋게 나왔을 때 아니면 예.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격 변동 살짝 짚어주세요. 네. 그 뭐 좋다 안 좋다 이게 또 누구 네. 입장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제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 근데 그 감소가 이제 직전치보다는 아마 예상치보다 감소했다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상치보다 감소를 했느냐, 예상치보다 증가를 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우리가 두 번째, 첫 번째 주에 보면은 이제 원유 재고가 갑자기 증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1,400만 배럴인가 이렇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아주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50틱 정도. 그러니까 원유 재고 수치가 정상적인 뭐 100만 배럴, 200만 배럴 이런 정도 선에서는 뭐 한 3, 40틱이나 뭐 많아야 50틱 그 이내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네. 지난번처럼 1000만 배럴 이상 네. 수치가 혹시라도 또 나온다라면 이제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제 네. 어제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 양봉이 크게 나온 거를 덮을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철 해설위원님은요? 네, 일단은 그 해설위원님, 신동욱 해설위원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네. 이제 예상치랑 실제치가 이게 이제 상당히 네.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주가나 아니면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을 할 때 그 가격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정보가 내재되어 있는지 거기에는 시장의 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에 대한 기대치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나 뭐 실적을 뭐 주가로 뭐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상치,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거보다 가격 변동이 심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기대치나 아니면 예상치에 거의 근접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노멀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뭐 오늘 예상치 120만 배럴 정도인 것 같은데 거기서 크게 이제 뭐 벗어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제 이미 변동성이 좀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변동성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윗꼬리, 아랫꼬리 상단, 그 밴드 안에서, 뭐, 틱차트로 보면은, 뭐, 한 60틱 정도에서 보면은, 한 45.66, 그리고 45. 지금 한 30, 39,
뭐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아, 귀에 되게... 쏙쏙 들어와요.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죠? 아, 예. 아, 저는 다른 생각을 잠깐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예를 들려드릴 때 그렇게 예를 들려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 제가 뭐 연말 시즌이고 겨울이어가지고 네. 요즘에 이제 소개팅을 시켜달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소개팅을 할 때 제발 네. 그 얘기를 하고 합니다. 큰 기대를 하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큰 기대가 시장 뭐 종목으로 얘기를 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상품이라고 하면은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 쪽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그 이상을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또는 시장에서 기대한 그 이상 또는 이하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노멀하게 간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뭐 소개팅을 받았는데 기대하지 않고 정말 엄청난 미인 또는 뭐 훈남이 나오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표정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주가나 상품 차트에서는 그게 가격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 소개팅에 대한 비유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시장이 상당히 투자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그 심리적인 그런 적절한 비유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참 와닿습니다. 전 순간적으로 저 소개팅 해주신다는 줄 알고 기대했거든요. 아, 끝나고 이따 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적인 이야기는 방송 끝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이렇게 정말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분석과 함께 이어갔더니 금방 갔는데 현재 시세 정리하고 돌아가도록 하죠. 45달러, 44달러에서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하락세를 다시 한번 방향을 잡나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228.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높여갔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다시 한번 좀 횡포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는 현재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신 1부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정말 빠르게 지금 한 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각 트레이더들의 매매 현황과 경기 내용을 빠르게 중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님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